여기 뭔가 소나무도 있고 우치가 있어요. 와, 이거 근데 신기한 게 여기 장독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승나진 않잖아요. 항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고소한 느낌, 정겨운 느낌 들려고. 되게 네, 기와도 아니, 있고. 인테리어 외관 자체가 너무 예뻤어요.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좀 오래된 집인가? 그렇죠. 그럼 당연하죠. 아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렁강냉장 뭔지 알아요? 저는 우렁강냉장 정말 환장합니다. 저는 진짜 아니 환장까지 합니까? 우렁강 된장이 저는 된장을 네. 너무 좋아해서 네. 된장찌개도 잘 먹고 된장하면 환장하는 스타일. 된장 환장. 아 된장 환장. 어우 벌써 침 막.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주문을 먼저 해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마당 정식 2인분. 마당 정식 2인분.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푸짐하게 나옵니다. 밑반찬도 푸짐하고요. 밥은 곤드레밥에다가 여기에 구수한 우렁강된장과 주꾸미제육, 황태구의 불고기까지 푸짐하게 무지개. 굉장하죠? 아 이거 가고 싶다. 나왔다. 우와 감사합니다. 이게. 이거 그냥 깔끔하게 먹으면 야 잘 먹었다 그러는 정식인데. 맞아요.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잠시만요. 왜 이렇게 우렁? 그래서 우렁이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네. 우렁 강된장이 나왔으니까 좀 조금 섞어볼까요? 오 진짜 맛있겠다. 이 녀석 또 우네. 왜 이렇게 우렁? 울지 마. 울긴 왜, 왜 우렁? 아 오늘 조금 잘 맞는데요? 아 이런 걸 준비해 오니까 이제 맞기 시작하네요. 예. 네. 맛을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야는 맛이 더 무섭다고. 돈드레밥도 너무 맛있어. 오 배고프다. 고통스러워.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생각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아는 맛. 아는 맛. 아는 맛이 원래 무섭거든. 아 저거 정말 좋다. 아 저렇게 찍어 먹어야지. 최고 최고. 저렇게 먹으면 약간 시골 생각이 나요. 그럼. 그렇죠. 이게 지금 4회죠? 시즌4예요 지금. 지금 막을 내렸어요. 네 4회이자. 근데 이 맛을 보통 어렸을 때부터 먹지 않으면 네. 이게 맛있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 그래요? 어느 포인트가 맛있는 거예요? 그냥 된장에 미쳐버린 거죠? 쫄깃쫄깃. 세상에. 오독오독 씹히잖아요. 네. 식감도 살리고 맛도 살리고. 우렁이 좀 크죠? 불고기가 나오는구나. 아이고, 오셨다. 조금 먹고. 태국이 너무 기다렸어요. 우와. 이게 군대 밥에다가 이거 더 얹어가지고. 어때요, 황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태 제 스타일 아니에요. 왜요? 또 아직은. 양이 너무 적어요. 뭔 소리야? 양이 너무 적대요. 황태는 항상 양이 너무 적게 나오는 거지. 뭔지 아시죠? 네. 우린 정말 한 마리 이상 먹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걸 네 명이서 한 마리 먹으라 그러니까 싸움 나죠? 제육. 주꾸미 제육 이건 심해할 수가 없잖아요. 주꾸미 제육. 다시 한번 정말. 고통스러워. 안전빵이라고 하죠, 안전빵. 네. 네. 고통스러워. 너무 좋아요, 지금 이거. 주꾸미도 엄청 맛있어요. 이거는 설명 불가. 보통 주꾸미들은 되게 새빨갛잖아요. 완전 빨간데 여기는 주홍빛, 다홍빛 딱 적당한 정도를 딱 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선생님, 이거는 인간적으로 여기는 너무 반칙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겨? 저는 감히 이게 우승 후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4개하고 저 진짜 비슷한 건 정말 네. 촬영용을 위한 채소를 딱 먹고 이제 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럼 풀이 죽어요. 불이 죽잖아요. 대단합니다. 불고기요. 아 이제 시작됩니다. 굳이 불고기까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되는데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자, 저는 불고기 1등. 지금 불고기 1등. 왜냐면 지금이 딱 제일 맛있게 이건 약간 그 당면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거를 심심하지 않을까 그런 색깔인데 근데 너무 전혀 안 그래요 그 이건 정말 찐 뜨거운지 짭뚤짤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 고기 향이 확 나면서 육즙이 팡팡 파라바라팡팡 불고기가? 불고기 쉽지 않은데 불고기 싸먹고 싶다 맛있겠다 진짜 표정은 찐이에요 지금 근데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부터 먹어야 될지 다 맛있어가지고 저의 결정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가면 살짝 머리가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어디부터
손댈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 치고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아, 잘요? 예, 예.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왜냐면 아는 맛이 더 무서워. 내가 아는 그 맛, 내가 아는 그 쭈꾸미 제육. 내가 아는 그 맛이야. 한 번씩 다 먹어본 건데. 그 그러니까요. 그리고 밤새 왜 이렇게 빨간 게 땡기냐고. 아, 맞아요. 이제 또 시간이 오고 있어요. 저 맛있는 걸 아니까 지금 더 먹고 싶다.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래, 갈 테면 가봐.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넌 결국 나한테 오게 돼 있어. 저는 그러면 네. 쌈을 먹으면서. 네, 아. 예, 예, 예. 여러분, 이 쌈 보이시죠?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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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바. 나의 입으로 향하는 쌈바. 와!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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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바. 아니 뭐래? 어. 아니 그만큼 너무 맛있었다. 그렇지. 말이 필요 없는 맛.